오늘은 1월 5일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할 기한이 다 돼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게 57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아이를 낳아요. 해산할 때가 돼서 아이를 낳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말씀하신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내일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어쩌면 내일이 아니고 1년 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을 못 기다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기도를 때려치거나 신앙을 때려치거나 원망 불평하다 울며 울며 지나다가 나중에 마음속에 상처를 크게 입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 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있음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58절을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자,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는 이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노년에 낳지 못할 이 아이를 낳았으니 주위 사람들, 이웃들, 친족들이 다 놀라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의 놀라운 기쁨이 주위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요. 이 기쁨이 흘러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주위에는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가야 돼, 나로부터. 감사가 흘러가고, 믿음이 흘러가고, 신앙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중심으로 그 기쁨이 흘러가고, 흘러가고, 흘러가서 많은 분들에게 그 영향력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순종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지 복이 임하니까. 그래야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말이죠. 또 59절부터 64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름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가 이 당시에 말을 못했어요. 남편 사가랴.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가랴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이미 A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벳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나 사가랴는 믿지 않았어요. 제사장인데 안 믿었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가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거야. 그 시간부터 벙어리가 됐어요. 사가랴가 말을 못해. 지금 엘리사벳의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가랴는 벙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가랴에게 친족들이 묻지 않고 엘리사벳에게 묻는 거예요. 야, 이 아이 이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족보를 보니까 이 아이 당신의 남편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 이름을.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천사가 1장에 누가복음 1장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친척 어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족보에 요한이란 이름을 쓰는 아이가 없어. 우린 다 사가랴야, 사가랴. 사가랴로 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벳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막 말리니까 화가 난이 친척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름을 정해라. 네가 아비니까. 그 네가 말을 못하니까 좀 써서 얘 이름 해봐. 그랬더니 63절에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써서 준 거예요. 요한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은 요한이 되었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요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 거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쓰니까 사가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요한이라고 이름하려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64절에 뭐 했어요?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 사가랴는 주님을 찬송했다. 이 기적이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엘리사벳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사가랴의 순종을 통해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플러스 순종이 진짜 믿음이다. 그랬더니 이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냥 의심하지 말고 정말 순종의 삶까지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65절과 66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곧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 주와 함께 하심이로라. 말 못했던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됐어요. 즉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어. 이 소문이요 삽세간에 다 퍼지는 겁니다. 그 마을에 이웃 마을까지 온 마을에 두루두루 퍼지게 돼요. 소문이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돼요. 자, 이렇게 태어난 이 아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까라고 성장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보이는 순간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이 소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소망하십시오. 기쁨으로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며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함을 주시고 은혜의 소망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